자,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추천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전기차에 대한 랠리가 전일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것이,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하다. CNBC 뉴스가 있었고, 지금 약44% 정도 확률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나하고 이제 전기차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좀더 알아보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대부분 올랐죠. 미국에 대한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되는데, 추가적인 코멘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SK하이닉스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좀더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미국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 뭐 유명한 기업들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전일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기차 관련해서 왜 올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선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차입 경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채로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뭐 자기들이 자본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투자를 받았죠.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리 인상이 되면 흔히들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해요. 유동성이 감소한다. 자, 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하죠. 유동성이 증가한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도 돈을 푸는 거니까 유동성이 증가가 되는 거고, 자, 양적 축소는 유동성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전기차 기업들이 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 그러면 다시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정말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부분인데, 자, 우선은 지금 현재 2월 1일 날 발표가 될수 있는 금리, 뭐이 0.25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 달에 대한 금리가 또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기 내에는 사실 금리 인하를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하더라도 후반기에서 후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여기서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 이거는 저는 여론이 좀 몰아가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지금 보면 미국의 연준 의원들도 매파에서 중도로 많이들, 지금 현재 연준 의원들이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까 0.25를 인상하기 전에 이미 0.5는 안 돼, 0.25를 해야 돼, 그 의견이 많아라는 여론에 대한 움직임들이 존재를 했고, 언론에서도 그쪽으로 몰아가기가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은, 그게 이제 언론과 또는 월스트리트의 방향이라는 거죠. 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는 차입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연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미국 내에서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IRA로 대해서, IRA가 이루어지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오늘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 LG, NS솔루션, 또는 이제 삼성 SDI까지도 대부분 다 2차전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서 또 강조를 했던 2차전지 소재, 바로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도 대장주 역할을 또다시 한번 톡톡히 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이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미국 수십 년 만에 자동차 공장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다. 전기차 전환과 IRA 덕분이다. 자, 완성차, 그리고 배터리 공장의 투자 예정 이전 연속으로 300억 달러를 넘겼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중국은, 현재 중국은 생산과 전기차에 대한 소비가 50% 이상 이미 과점을 형성했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이번에 하웨이 관련된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하웨이에 대한 완성품을 만드는데 미국 기업들은 하웨이에 부품 주지 마라, 수출 금지를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기차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도움으로 전기차 생산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2차 전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양강 체제, 뭐 중국이 1강, 우리나라 1중 정도 되겠죠, 지금은.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한국 기업들도 이런 미국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2023년도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 미국이 불경기를 이겨냈던 것이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이 이런 불경기, 경기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양적 일자리, 서비스직을 현재는 생산적 일자리로 바꾸겠다, 질적 일자리로 바꿔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거기에 따른 역할이 현재는 바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한 드라이브를 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양상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2023년도는 이 2차전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2023년도에도 상당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AI나 로봇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 무인화나 자동화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지만 산업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의 현지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우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790만주 우리 사주 물량이 있었는데, 사실 그 물량들이 대부분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때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좀 더 들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시장이 급격하게 빠질 때는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수익 실현해야겠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 현재 시장에서 LGN의 솔루션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사주 물량이 여기서 터져서 나오기는 저는 조금 제한된다고 봐요. 다만 LG에너지 솔루션이 급등락이 만약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호의 수가 풀린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자, 삼성 SDI도 지금 현재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일단 한번은 무조건 부딪히겠죠. 요 앞서 있던 이제 78만 3천원 자리까지는 한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일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셀 업체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기업들을 좀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수산화 리튬 관련주였어요. 자, 금양이라든지 또 이제 미래나노텍, 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뭐 대보마그네틱, 대보마그네틱 오늘 좋은 모습 보였다, 그죠? 그리고 지금 강원에너지까지, 요거 네 개가 우리가 수산 리튬 관련 주고, 우리가 이제 탄산 리튬 관련 유일한 테크인데 요건 조금 더 약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이 미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또 국내 기업들을 또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출 물량이 잡히는 기업, YM텍 같은 기업들, YM텍 같은 기업들 봐야 된다고 했죠. YM텍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24,650원에 대한 출하위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2차전지 소재 관련주가 많습니다. 뭐 태경 그룹도 있고 또는 이제 알루미늄 그룹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참고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거. 지금 통신 장비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선전포, 미국의 선전포고가 전기차에 대해서도 중국을 상당한 견제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IRA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전지 소재 또는 셀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뭐 충전소라든지 또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모두 다 반드시 좀 더 체크를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적자가 나타났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당해 4분기에 적자고, 누계로는 이제 감소하는, 실적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대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매출을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아직도 커지고 있다. 네, 지금 현재 파이는 좀 더 커졌죠. 그죠?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대해서 매출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를 보더라도 4분기까지 시장은 좀 더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대신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4분기가 누적,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다 포함했던 실적보다는 좀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4분기만 보면 3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매출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커졌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정을 봤을 때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마진이 적어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자, 그 마진을 실질적으로 본다면 위에 건 이제 DDR5 가격 추이고요. 밑에는 DDR4 가격 추입니다. 자, 현재 DDR5 가격 추이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8만 원 이상까지 했던 가격이 지금 5만 원대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DDR4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지금 8기가짜리나 예전에 2021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5-6만원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2만원대까지도 떨어졌고, 작년에도 한 3-4만원 했었거든요. 35,000원 뭐 38,000원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마진 추이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바닥이 형성됐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단기적인 바닥이 형성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거품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주가 있다면 기술주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성장성이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럼 이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매겨질 수밖에 없고,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200만원의 돈이 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라는 것은 돈이 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럼 2000만원으로 투자를 할 때보다는 4000만원으로 투자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이 2000만원에 대한 여윳돈이 1000만원으로 줄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2000만원대 투자를 했던 금액도 보다도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럼 1000만원씩 4종목을 샀다면 지금은 1000만원 한 종목을 산다든지 500만원짜리 두 종목을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도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바닥이 명확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가 드러났을 때 바닥을 찍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 하방의 경직성이 한번 확인되고 난 다음에 단기간 1월달 랠리로 인해서 반등이 나타났었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물론 반등을 이루면서 상승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시장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른 종목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오른 종목 쫓아가는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격이 빠졌을 때 우리가 1월달에 가격이 빠졌을 때 현대차나 삼성전자를 공략했던 것처럼 가격이 빠졌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들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시청을 하셔가지고 또 즐겁게 또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또 시청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 또 추천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갭이 뜨는 걸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또 저를 좀 많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대표님들 종목은 보합이나 아니면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저는 이제 그 추천했던 세 가지 종목 다 갭을 떴더라고요. 적게는 뭐 1%, 많게는 3% 이상까지 약 4% 가깝게 갭이 뜨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뭐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좀 더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률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월달에 주식창 문자 서비스입니다. 문자 서비스를 했던 것도 승률이 86%, 12월달도 80% 이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69%, 뭐 50% 크게 터진 종목군들도 많았습니다. 상한가도 가는 기업들도 많았고요. 오늘 또 급등했거든요. 이렇게 문자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신청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1월달에 AS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는 이런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하는 서비스가 두 종목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두 종목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한 종목은 지금 이제 다시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뭐 2월 달에도 이렇게 좋은 기운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좌 복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주식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참된 수익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추천주 한번 같이 보면요. 내일장 추천주는 T로보틱스. 전일 방송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오늘 갭이 너무 많이 떴어요. 그래서 뭐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추세는 분명히 잡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로봇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역 2번 출구 넣으시면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를 운영하는데 핸드드립 커피나 이런 것들을 로봇이 직접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그니처던데요. 그런 이제 생활 편의성 로봇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이 기업의 캐시카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에 진공 로봇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매출도 나오는 로봇 기업 그렇게 보고 향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보자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2월 달의 첫날입니다. 2월 달 다른 달보다는 조금 짧은 달이 바로 2월 달이지만 거래일수도 당연히 좀 더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익은 다른 달보다 더 큰 2월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